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싱가포르 여행을 하면서 오차드 로드에서는 주로 아이온 오차드 건물에 있었는데요. 아이온 오차드 건물만 하더라도 꽤 크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가지고 충분히 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걷다 보니까 배가 금방금방 고파져가지고 이타초 스시를 먹으러 갔는데요. 이타초 스시는 신기했던 것이 직원분께 주문을 하는 게 아니고 태블릿 PC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메뉴를 태블릿 PC에서 찾기가 힘들다면은 메뉴판에서 먼저 원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찾은 다음에 그 이름을 태블릿 PC에서 검색을 하면은 바로 검색이 돼요. 그래서 뜻밖의 행운도 그렇게 검색을 해서 주문을 완료를 했습니다. 뜻밖의 행운은 이따가 야쿤카라 토스트를 먹어야 돼가지고 스시 10개만 주문을 했는데요. 10개만 먹어도 충분히 배가 부르더라고요. 우선 근데 이 10개가 나왔는데 그동안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생선 맛이 좀 강하게 나는 그런 스시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시는 평소에 스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생선 맛이 강하게 나는 스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먹었던 뭐 연어나 이런 종류의 스시를 주문하는 것이 좋고 뜻밖의 행운이 주문한 스시는 조금 처음 맛보는 것도 많고 생선 맛이 강하게 나는 스시도 몇 개 있어서 뜻밖의 행운은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먹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연히 발견한 이타초 스시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이렇게 스시를 먹고 난 다음에 스시의 그런 맛을 조금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자 야쿤카야 토스트로 갔습니다. 그럼 야쿤카야 토스트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싱가포르 아이온 오차드에서 먹은 이타초 스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